신기하지.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기쁘게 공연을 하고 예.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거기에 마츠모토 주님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꽃보단 남자, 꽃보단 남자. 네, 꽃보단 그분이 남자의 원래 일본판, 이제. 예. 네, 꽃보단 남자 주연이신 분이세요. 네. 구석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니까 이제 한국말만 막 하잖아요. 우르르르 시끌시끌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서 계시다가 이렇게 계속 보시는 거예요. 놀라셔가지고 예. 되게 계속 이렇게 보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렇게 흥분을 하고 있는데 타라 언니가 말을 걸은 거예요. 뭐 이제 드라마 보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니콜 언니는 멤버 중에 지영이가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알고 계신다고 그랬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언니들한테 얘기 듣고서 아 어린 게 죄지. 그러니까 왜냐면 미성년자는 일본에서는 9시까지밖에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1시쯤에 끝났는데 제가 9시에 돌아갔으니까 그때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지금 네. 8시 40분에 20분 남았어. 20분 하고 다 옆도 하고 다 빨리 가야 되겠어. 아, 박주성 씨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네, 저는 멤버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소리 질렀었어요. 아깝다. 너무 기쁘게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그 마츠모토 준 씨께서 방송에서 저희 미스터를 좋아하신다고 엉덩이춤을 춰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마추준이 짜증 지대로도 한번 해주고 짜증 지대로다! 일본 사람이 배워가지고 다른 선배면 돈 안 벌어도 돼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써봤자 얼마 쓰겠어요. 아, 신봉수 씨도 외국에서 인기가 외국이 되게 많아요. 아니 사실 인기라기보다 진짜로 우리 요즘에 아이돌들이 예. 나가서 정말로 한류 한류 그러잖아요. 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예전에 촬영차 태국을 갔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그 뗏목을 타는데 그 뗏목에 이렇게 뱃사공이 있으시잖아요. 긴 장대로. 저희 막 뗏목을 이렇게 타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 건너편 뗏목에 뱃사공이 저를 보더니 신봉수. 예. 아, 진짜요? 우리나라 그 아이돌 가수들이나 가수들이 나가서 많이 알려놔서 나까지 알아보시는구나. 아, 김진 선배님도. 저는 85년대 일본에 공연을 하러 갔었는데요. 그때 제 연기를 보고 국적을 바꾸신 분이 있어요. 진짜? 일본 분이 선배님의 연기를 보고 국적을 바꿨다고요? 진짜 연극계 신화다, 신화. 그래서 그때 인연이 돼서 팬으로 시작을 해갖고 저희 극단의 스텝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일본에서 배우를 하셨던 분인데요. 예. 배우를 다 관두시고 저만을 위해서 스텝을 해주시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대요? 연기력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말씀을 드리자면 저런 기체는 연기력 때문에 예. 그래서 스텝으로 일을 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저희 집에서 저의 모든 걸 다 도와주셨어요. 음식서부터 모든 수발을 그분이 다 도와주시고요. 여성분이에요? 이 여자분이죠. 뭐 분신처럼 그렇게 된 분이 있어. 대단하시다. 카라를 구하라. 유치개그, 예. 유치개그지만 또 의미 있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네. 또 궁금증도 사실은 했고. 사실 이 얘기를 되게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되게 망설였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전 사태를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저희 다섯 명에서 하나로 뭉쳤다는 거는 많이 모르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저희는 괜찮습니다. 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멘트를 적었어요. 그 가장 힘든 건 어떻게 보면 이 카라 다섯 멤버가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해보는데 많이 힘드셨죠? 네. 아니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오늘 마음껏 그냥 이야기하고 뭐 털어내야죠 뭐. 그렇죠. 예. 네. 네, 사실 저희가 한국과 일본 활동을 오가면서 한국 활동이 대체적으로 많이 줄었었어요.